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입니다. 오늘은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3번 출구로 나오면 길 건너에 바로 동서울 터미널이 있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동서울 터미널은 서울에서 동쪽으로 가는 시외버스들의 관문 같은 곳입니다. 현장 발권도 물론 가능하지만 가능한 인터넷 예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갈 목적지는 이름도 아주 독특한데요. 무려 7년 만에 개방된 곳입니다. 첫 차는 아침 6시 반 출발입니다. 목적지에 여유롭게 가시려면 늦어도 7시 반에는 차를 타셔야 합니다. 현장 발권도 물론 가능하지만 인기 좋은 시간대는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8,000원 정도입니다. 탑승 플랫폼은 6번이고 저는 오늘 6시 반 첫 차를 탈 겁니다. 새벽 첫 차지만 승객들이 제법 많은데요. 목적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서 한강도 꽁꽁 얼어 있네요. 대략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숨 푹 자야겠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자 풍경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중간에 강원도 원통 터미널에서 잠시 휴식을 하는데요. 터미널 주변에 식당과 마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침을 못 드신 분들은 김밥을 포장하거나 음료수, 간식을 여기서 챙기면 좋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1시간 정도 가면 주변의 산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하였는데요. 저는 여기서 내리지 않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이 거의 여기에서 하차를 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으로 가는 가장 쉬운 코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인데요. 이 휴게소에서 10분 정도 더 가면 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설악산이 정말 장관이네요.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참, 가끔 제가 내릴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가는 버스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기사님께 귀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내릴 목적지인 오색 흘림골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의 첫 방문자라고 하시네요. 이 작은 탐방센터는 무려 7년 만에 다시 개방한 흘림골 계곡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탐방로 정비와 안전장치를 모두 다시 만들어 개방하였습니다. 이 코스는 흘림골에서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오색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넉넉하게 4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연 보호와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은 검색창에 국립공원 예약이라고 입력하시면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시간대별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탐방로 예약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악산을 선택하시고 흘림골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날짜와 입산 시간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인원수와 성별, 나이대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QR코드가 발송이 되는데요. 이 코드가 있어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확하게 9시에 출발하였습니다. 겨울산에서는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입구는 데크킬로 시작합니다. 이 근처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영상 후반에 설명드릴 방법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초반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변의 풍광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 설악산은 다르네요. 특히 주변의 기암괴석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여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라서 출렁자리도 많습니다. 출발하는 지점이 해발 거의 700m라서 참 좋네요. 출발하고 15분 만에 만나는 곳은 바로 여신폭포입니다. 여성의 신체와 닮았다고 하는 이 폭포는 여신폭포라는 이름처럼
그야말로 숨겨진 비경 중의 비경입니다. 봄가을에 보면 더욱 멋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겨울산에는 또 나름의 매력이 있네요. 지금은 폭포가 얼어있지만 폭포의 모양은 잘 보였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여신폭포에서 다음 목적지로 가는 짧은 구간은 제법 경사가 있습니다. 짧은 언덕을 오르니 해발 956m입니다. 이곳은 출발지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높은 암벽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암벽을 올라가는 조그만 샛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7년 동안 정비해서 진미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계단 중간중간에 조망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집니다. 설악산의 봉우리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암벽의 정상까지는 대략 5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의 이름은 등선대입니다. 암벽 꼭대기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60도로 펼쳐지는 전망은 그 무엇에 비할 수 없이 멋졌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까지 보이네요. 한계령 휴게소도 보이네요. 설악산의 중요한 봉우리도 마치 손에 잡힐 듯 보입니다. 설악산 최정상 대청봉도 잘 보이는데요. 흘림골을 통해서만 도착할 수 있는 등선대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시간 정도의 오르막이 끝나고 이제부턴 평이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에는 계단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요. 계단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 계단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멈춰서 전망을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 코스는 낙석 위험 구간이 있어서 이렇게 낙석 피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통과하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 설악산은 가을도 좋지만 겨울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참, 흘림골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계곡이 워낙 깊고 풍광이 좋아서 멀리서 보면 계곡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서 흘림골이라고 합니다. 이 흘림골 코스에는 멋진 폭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이 폭포는 등선 폭포입니다. 신선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아까 봤던 등선대에서 하늘로 올랐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네요. 꽁꽁 얼어붙은 폭포 뒤로 희미한 물소리가 들립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계곡은 점점 깊어집니다. 7년간 사람의 손이 안 닿아서일까요? 출렁다리의 케이블과 부속이 새 것인데요. 이번에 모두 새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이 풍경은 계속 바뀌고 등산객의 눈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자르지 않고 난간을 설치한 건 참 멋진데요. 이런 데크길과 계단이 없었다면 하산할 때 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덕분에 좋아하는 트레킹을 아주 편하게 합니다. 아까 갔던 등선대 삼거리가 다시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곳은 12폭포 쉼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폭포를 찾으시면 절대 안 보이고 내려가야 보입니다. 이 주변의 암벽들은 모두 한 개의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암벽마다 모두 다른 매력을 뿜어내네요. 곳곳에 이렇게 특이한 지형도 많고요.
거대한 얼음벽이 세워진 이곳이 바로 12폭포입니다. 계곡 전체가 모두 얼음으로 변해 있네요. 오늘은 휴일이지만 첫 타임에 들어오니 이렇게 혼자서 트레킹을 할 수 있네요. 12폭포를 지나면 이제 경사로는 거의 없고 평지에 가까운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맑은 선녀탕도 있고 고드름이 커튼처럼 걸린 곳도 있었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네요. 이 계곡 구간은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을 떠올리게 할 정도의 장관이었습니다. 주변의 암벽에는 언제라도 떨어질 것 같은 위태한 바위들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 바위들 모두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봅니다.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흘림골 탐방소에 도착했습니다. 오색에서 거꾸로 출발하는 경우에도 이곳에서 예약자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오색 약수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용소폭포도 가깝기 때문에 꼭 들렀다 가시길 바랍니다. 다녀오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용소폭포로 가는 길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출렁다리를 건너가면 이렇게 엽전을 쌓아놓은 듯한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어지는 주전골이라는 계곡의 유래입니다. 용소폭포는 설악산의 비경 중 하나인데요.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폭포입니다. 수량이 많아서인지 얼음벽 뒤로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롭죠? 이곳에서부터는 주전골 탐방로입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탐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전망대교를 만나면 다리 중간의 넓은 공간에서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마치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지듯 장관이 펼쳐집니다. 영상으로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게 안타깝네요. 다리 아래에는 누가 봐도 선녀탕이라고 부를 만한 예쁜 용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다고 하네요. 물은 또 얼마나 맑던지요. 이 바위산은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이죠? 제 마음대로 왕관봉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이곳에도 계곡 옆으로 멋진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노약자들도 오색 약수터에서 이곳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선녀탕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큰 암벽 바로 옆으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책길은 신비로운 느낌까지 주네요. 이곳에서 조금 더 가면 최근에 발견되었다는 오색 제2 약수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어디가 약수터인지 모를 정도로 작았습니다. 아마 저 작은 웅덩이를 가리키는 것 같죠?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이렇게 계곡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작은 동굴도 있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네요. 이 다리는 독주암교입니다. 주전골의 최고 비경이라고 하는 독주암을 바로 볼 수 있는 다리인데요. 독주암은 꼭대기가 좁아서 딱 한 명만 앉을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독주암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상부가 정말 뾰족해 보이죠? 다리를 지나 성국사, 사찰에 도착하면 트레킹 코스는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쯤 오니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도 많이 보이네요. 아이젠 없이 오신 분도 많고요. 이 다리는 고래바위교라고 하는데요.
다리 아래에 엄청 큰 바위 하나가 뜬금없이 놓여 있습니다. 멀리에서 보면 고래처럼 생겼는데요. 아마 먼 옛날 주변의 암벽에서 굴러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이렇게 휠체어나 유모차도 갈 수 있는 무장애 구간 코스인데요. 길이가 약 700m 정도 됩니다. 출발한 지 약 3시간 정도 걸려서 약수터 탐방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덜 걸렸는데요. 쉬엄쉬엄 쉬면서 오셔도 4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주전골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먼 옛날 이 계곡에서 위조동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엽전 바위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아이젠을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약수교가 있고 그 유명한 오생 약수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수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수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약수터 근처에는 식당가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대부분 메뉴는 비슷비슷하고 산채 비빔밥 같은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돌아가는 교통시간을 참고해서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당가를 지나서 약 300m쯤 직진을 하면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설악산 오색 분소입니다. 대천봉 정상으로 가는 가장 짧고 힘든 코스인 오색 코스의 출발점입니다. 오색 분소 건너편에는 족욕 체험장이 있는데요. 정말 따뜻한 온천수인데요. 이곳은 워낙 유명한 설악산의 등산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요금은 무조건 10,000원인데요.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 주차를 하고 여기서 택시를 타고 흘림골 입구로 가시면 대략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공용 주차장 규모가 정말 크네요. 주차장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오른쪽에 편의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편의점은 특이하게도 버스 터미널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왔을 때는 동네 슈퍼마켓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으로 바뀌었네요. 이곳에서 현장 매표를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예매한 표도 반드시 여기서 발권을 하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돌아가는 버스는 겨울에는 하루 5번 있습니다. 보통 오후 1시 반이나 4시 50분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합니다. 시간표에 적혀있는 2시 45분 버스는 현재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터넷 예매표 발권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버스 정류장은 편의점 바로 앞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정류소에도 발권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서울방향 표지판이 되어 있고요. 오색에서 출발해서 흘림골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난이도를 보면 흘림골에서 출발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1시간 정도의 경사로를 지나 2시간가량 하산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버스는 보통 출발 예정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다녀온 흘림길 트레킹 코스는 7년 만에 개방한 설악산의 비경이고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아서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과 등산 장비, 보온 장비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쉬어도 겨울의 설악산은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 겨울 설악산이 주는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서울에 오니 한강이 더 꽁꽁 얼었네요.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